2020년 11월 29일 토요일 아침 8시 2분 자리끼라는 시를 낭독하다. 자리끼. 할아버지는 왜 양한 국그릇에 채운 물을 머리파대에 두고 잠을 청했던 것일까? 새벽 2~3시경 어김없이 일어나는 재건의 숨을 뱉던 입이 바짝 마르고 오줌을 한 번은 싸고 자야 하는 것으로 바뀐 지금에서야 그 대답을 알았다. 물의 순환이 자동으로 돼야 하는데 콩밭의 기능 저하로 물의 재사용률이 떨어지니 방광에 떨어진 물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 하니 노이를 느낀다. 전체적인 몸의 수분량이 떨어지니 입은 바짝바짝 타들어간다. 손자 때 한 질문이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마침내 답을 찾았네. 이시 자리끼 모티브는 정말 2~3시 일어나면서 요즘 수면의 패턴이 입이 바짝 마른 것이다. 그리고 한 번은 강력한 요인은 아니지만 오줌을 한번 싸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물론 여러 가지 전전반측하는 일이 원인이 많기는 하나 그것은 최근에 바뀐 수면 패턴으로 봤을 때는 입이 바짝 마르고 소변을 한번 봐야 하는 것은 매우 미처본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 불편함 때문에 깨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때 생각나는 것이 자리끼라는 머리밭에 물을 한 그릇 더 놓고 자는 습관에서 지혜랄까? 그것이 생각난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끼가 가을, 겨울의 실내 공기의 건조한 것을 습도를 조절하기 위한 초상의 지혜라고 하지만은 그리고 그 찬물을 먹어야 된다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즉 그 옛날 방식상 밖에 나가기는 그러하고 자다가 문 밖으로 방 밖으로 나가기는 좀 거리가 있고 바로 건조함을 느낄 때 바로 물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 바로 옆에 있는 물을 먹고 바로 자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문제로 직접적인 언급이 되는 나의 문제로 되었을 때는 왜 그러한 패턴이 생길까 생각해보니 콩팥의 기능이 저하다. 즉 양기가 부족한 것이다. 그것이 저하되니까는 물을 재사용할 능력이 떨어진 것이다. 방광으로 떨어진 물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노이를 느낀다. 전체적인 몸의 수분량이 떨어지니 입은 바짝바짝 타들어간다. 즉 상열한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위는 열이고 한은 한이다. 즉 다시 말하면 늙으니 나이가 먹었고 나이가 먹으니 몸의 기능이 저하됐다는 것이다. 자동차로 말하면 중고차, 폐차로 가고 있다는 몸의 증상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질문이 손자 때 한 질문이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즉 자신이 겪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1등, 2등, 3등의라면 3등의 하등의 깨달음이라고 할까? 손자 때 한 질문이 할아버지가 되어서 답을 찾는 지고지순한 오랜 배움의 자세는 잃지는 말아야 되겠다. 평소시의 패턴은 무엇을 쓸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삶의 생각에 삶의 한 단상에서 단어, 체험, 느낌 그것을 가지고 무사가 칼처럼 베고 들어가는 그 날카로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시인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무사처럼 공격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리